원정팀 우리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김정환, 대각선 세터에 김광국, 왼쪽에 최홍석, 짝을 이루는 레프트 공격수 안준찬 선수입니다. 가운데 신영석과 박진우, 그리고 정민수 리베로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홈팀 대한항공 오른쪽에 마이클 산체스, 세터에 홍동일, 왼쪽에 곽승석과 신영수, 센터에 진상원과 이영택이 미들블로커, 리베로 김주환 선수입니다. 김광국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리시브 흔듭니다. 좀 마이클 연타, 그러나 자, 지금 포인트예요. 네, 넘어가지 네, 않았다는 그런 그렇죠. 판단입니다. 미뤘습니다. 강한 서브 잘 봤습니다. 다시 한번 박진석, 이번엔 블락아웃 득점이 됐습니다. 리시브 정확합니다. 오른쪽 마이클. 그래요. 아무리 뭐 외국인 선수를 할지라도요. 근데 지금 네. 초반에 마이클한테 너무 나쁜 공이 계속 갔었고요. 들어와 있습니다. 대각선 박승석 리시브 정확합니다. 아, 시간차 호흡 좋지 않았어요. 올라가죠. 김종환 카운터. 자, 맞고 나갔어요. 네, 터치 아웃. 중요하네요. 아, 그럼. 자, 낮고 빠른 서브가 이어집니다. 김종환 대각 자, 걸립니다. 다시 다이렉트 킬. 황동일. 황동일. 어렵게 봤습니다. 쫓아가는 김광국, 최용석. 자, 블로킹 커버 됐습니다. 빠르게 속공. 자, 이번에도 수비 되나요? 뒤로 가죠. 가운데 대태 넘깁니다. 네. 김광국 직선 쪽 안준찬 잘 봤습니다. 올라가죠. 강타. 최홍석이 1세트를 끝냈습니다. 25대 20. 자, 루니가 없는 우리 카드가 1세트 이겼네요. 루니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득점에 80%의 성공률이에요. 올라갑니다. 가운데 후위 공격. 자, 최홍석의 첫 득점으로 2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신영석 이번엔 짧은 서브 최고식 받칩니다. 올라가죠. 왼쪽 박승석. 올라가오십니다. 6대 4. 정확히 맞춥니다. 이석궁 신영석. 자, 빅퀵 타이밍도 좋네요. 점프력에다 체중력도 있기 때문에 네. 기다렸다가 완전히 그렇게 업무적으로 때렸죠.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네. 올라갑니다. 석궁. 자,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엔드라인을 네. 조금 지나갔다는 주심의 판정. 네. 자, 신영석의 석궁. 현재 리시브 성공률이 78%. 대단하군요. 정말 정확하게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네. 자, 빠른 플레이로 가고 있습니다. 박승석. 생각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돌아뜁니다. 김정환. 자, 움직임 그리고 공격 코스 대단합니다. 자, 지금 우리 카드는요. 백어택조차도 이동하면서 백어택이 되고 있어요. 네. 왼쪽 빠르게 갑니다. 박승석 걸립니다. 블로킹 득점. 신영석 대각선 짧게 리시브 흔들립니다. 마이클 연타로 네, 좋은 공격이에요. 자, 이런 것이 마이클의 장점이죠. 네. 아, 서브 짧게 왔어요. 연타로 넘깁니다. 찬스볼 송병일, 왼쪽 최홍석. 자, 수비됩니다. 쫓아오는 황동일, 신영수 왼쪽 네.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대각선 낮게 올라오죠. 석공 신영석 2세트 세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맞춰 가야 되고요. 네. 많은 부담을 갖는 모습입니다. 끝낼까요? 최영석! 네. 자, 지금도 블로킹을 완전히 따돌리는 그런 토스입니다. 그렇죠. 25대 18로 2세트도 우리 카드가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는 2대 0이 됐습니다. 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거든요. 또 써야 돼요. 그렇죠. 자,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마이클부터 갑니다. 아, 지금 그 말을 못네요. 네. 1대1 동점. 속공 수비됐습니다. 제자리에서 안준찬 쳐내기 성공. 자, 안준찬의 득점 참 신기하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리시브 짧았습니다. 안준찬 쫓아오는 마이클. 김주환 올립니다. 그리고 강타 득점. 박승석 짧게 올려줍니다. 마이클! 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네. 아, 완전히 위에요. 신영석
바칩니다. 심영수. 네. 좋아요. 속공. 넘기라. 다시 살아옵니다. 두 번째. 오른쪽. 김정환. 박진우. 짧게. 오픈. 강타. 마이클. 황동일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믿고, 아, 지금 아주 좋죠. 그렇죠. 믿고 그냥. 직선적으로. 송병일. 파고듭니다. 시간차. 수비됐고요. 붙었어요. 다시 안고 떨어집니다. 황동일 선택. 또 갑니다. 신영수. 신영석. 이번엔 2단 올립니다. 안타! 블락아웃입니다. 자, 민경환이 들어갔어요. 네, 민경환. 네트 맞고 안쪽. 올라갑니다. 송병일. 페인트. 박승선. 네, 맞고 나갔다는 최지호 주심의 판단이죠. 네. 너무 집중력이 좀 큰 모습이에요. 네. 리시브 기입니다. 밀어넣기. 올라가죠. 민경환 막힙니다. 쫓아가나요? 3단 넘깁니다. 3세트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찬스볼. 황동일 어디로? 박승석! 네. 득점! 3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죠. 3세트 역시 황동일 선수의 토스가 확실하게 안정감을 찾으면서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직선! 자, 지금 최지우 주심은요 약간 지금 미심쩍은 거예요. 네. 아, 네. 아웃으로 단정을 네. 하는군요. 아, 조금 길었습니다. 네. 스코어 4-3. 최홍석. 밀어줍니다. 황동일 백토스. 마이클. 자, 바운드 시킵니다. 아, 신영석 욕심이 앞섰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최홍석. 자, 블랙아웃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정말 악착같이 움직여지고 네. 연결이 잘 되면 정말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서브는 최홍석. 레시브 정확합니다. 오른쪽 마이클. 수비됐고요. 득점 기회. 김종환 강타. 쫓아가나요? 아, 네. 올리지 못합니다. 연속 득점의 우리 카드 11-8입니다. 룬이 없는 우리 카드의 레프트입니다. 레시브 정확합니다. 올라가죠. 속공. 빠르게 진상원. 3세트 서브 득점 있었던 김민우. 막힙니다. 자, 두 번째 다시 가야죠. 김종환 연타로 떠올립니다. 자, 두 점차 추격. 박진우. 오른쪽 자, 걸립니다. 블록킹. 최용석. 갑니다. 흔들리죠. 자, 아, 마이클 웬일입니까? 지금 최용석이요. 그렇죠. 외국인 선수가 없는 가운데서 앞에서 잡습니다. 이번에도 마이클 걸립니다. 블록킹 득점. 블록킹으로 경기를 끝내는 우리 카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카드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대단한 자존심이 자신감이 붙었을 거고요. 네. 승점 3점을 획득했다는 거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rt TV.